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장중에 10년물과 2년물 미국채 수익률의 금리 역전이 일시적으로 있고 나서 그날 또 이렇게 다우지수가 800포인트나 폭락하면서 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시장에서 이렇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살아있는 재료죠. 미중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님 모셔서 이 이슈와 홍콩 사태 관련한 것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말씀 이어가시죠. 네,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실현국이 미칠 타격은 금리 역전 현상에 대비한 투자 전략, 홍콩 사태, 차이나 쇼크 우려, 앞으로의 향방, 이러한 내용으로 2부 살펴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 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는 뭐 최근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사실상 이 얘기는 뭐 증권사들 리포트에도 많이 나왔고 이렇게 또 경제 매체에서도 자주 다뤘습니다. 이번에 이제 10년물, 2년물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한번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번 왜 우리가 이걸 갖고 자꾸 문제 삼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 지표로 ISM 지표라든지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표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가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년과 2년물의 금리차 역전이 나타났던 85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보통 금리 역전이 일어난 뒤에 경기 후퇴까지는 평균 2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바로 경기 후퇴가 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길어지느냐를 보면 아무래도 중앙은행들이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완화에 나선다는 거고요. 또한 그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규제 완화라든지 재정 자극 정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현재 그 장단기 금리차와 S&P 주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S&P 500이 피크를 치고 나서 보통 금리차 역전 이후에 S&P 500이 피크 치는 기간은 평균 한 14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사이에 주가는 보통 23.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동안에 주가는 역실적 장세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IT 버블 98년부터 00년 사이에서도 주가가 무려 39% 올랐고요. 그리고 주택 버블이 있었던 2006년과 2007년 사이에서도 주가가 무려 24%나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정부가 강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꺼낼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지금 경기와 관련해서 너무 우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예, 결국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는 어쨌거나 조금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과거에는 있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경기 침체 오기 전까지는 주식은 제법 많이 올랐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그러면 똑같이 과거에 나타났던 그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고 봐도 될까요? 즉 이러다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1년 후가 될지 뭐 1년 반 정도가 지나야 될지는 몰라도 결국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그 전까지 주식이 지금 좀 위태위태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마지막 랠리가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은 그때하고 지금 세상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네, 현재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장기 화랑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경기 불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경기 불황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빠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증시라든지 부동산 같은 자산 부분에 거품이 심각하게 끼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적 쇼크죠. 오일 쇼크와 같은 외부적 변수가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경기가 빠르게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를 보면은 자산 거품은 거의 끼어있지 않는 상태고요. 물가도 2%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보통 그 신용 확대의 과열 정도를 나타나는 레버리지 지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금융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이 마이너스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보통 리먼 쇼크라든지 뭐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 보면은 0.5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보통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은행들의 대출 태도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하는데요. 현재 은행의 대출 태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봤을 경우에 20일부터 24일간에 열리는 그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그리고 그 9월 달에 있으면 FOMC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각국이 공조해서 현재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꺼낸다면 이번에는 그 경기 확대 국면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에도 진짜 뜨거운 버블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뜨거운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 지금 뜨거운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 지금 소장님 미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우리 시장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흥국 위기 문제가 작용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아무래도 다음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의 국채 수익률과 그리고 저기 그 흐름을 현지 통화나 미 달러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진로의 도피 현상들은 자금 이동은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지금같이 예민한 시기에는 이런 현상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그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본선거도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그 투자 위험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홍콩 사태 또 차이나 쇼크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볼 때는 조금 리스크 회피 현상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뭐 선진국으로 자금 이동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저기 좀 전에 그 차트 아르헨티나 국채 수익률 차트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지금 이 오렌지 색깔 차트 한번 예, 아르헨티나 국채 수익률 이 위에 오렌지 색깔이 아르헨티나 국채인데 현지 통화 즉 아르헨티나 페소 표시되는 국채의 수익률이 지금 80몇 프로란 얘기입니까 지금? 네, 한 80, 한 거의 90%죠. 국채 수익률이 80몇 프로다. 예. 그러면은 저 국채 가격은 거의 뭐 똥값이 휴지가 됐다는 예. 얘기인데 아까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예. 야당 후보라 하셨죠. 예. 지향이 아니고 예. 예. 지향과 지양은 진짜. 천지 차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자 우리도 아직은 시장에서는 뭐 신흥국 반열에 서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발 그러면 전염 효과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전염 효과인데 전염 효과가 발생한다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아무래도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그 단기물보다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됐을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예대 마진이 악화가 됩니다. 네. 금융기관 같은 네. 경우는 대출을 해주면 해줄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출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든지 그리고 대출을 좀 줄인다든지 그리고 기업 부도 확대를 위해서 엄격한 대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업 팔기 등을 실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 위기와 관련해서 신용도가 떨어진 신흥 국가들 그리고 그 정크 본드 정도 수준의 좀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그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또 중국 쪽에서 자금들이 지금 빠르게 회수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흐름이 앞으로도 좀 더 진흥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 관련해서는 여기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도 지금 이 관련한 기사나 이런 게 좀 저 사그라든 거 봐서는 그건데 그 전에 그래도 워낙에 요새 전 세계적으로 뭐 마이너스 수익률 국채 비중이 엄청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국채 수익률 막 두두둑 떨어지는 거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한번 점검해 주시면요. 네, 1970년도에 그 근본위제도에서 변동 환율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전 세계의 그 모든 경제라든지 뭐 환율 그리고 주가는 연동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변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 안에 가장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급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독일의 국채 수익률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난 주말에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82%로 사상 그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23%로 2016년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추구했던 그 직전까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국채를 매입해도 이자 수익을 벌어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장사를 감수해야 된다는 게 은행권들의 그 입장이고요. 앞으로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중동발 지정학적 위협, 또 홍콩 사태로 촉발된 중국과 자유진영 간의 그 갈등이 그 심화되는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선진국의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마이너스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신흥국과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독일 10년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7%대로 했습니다. 뭐 저도 어제 채널 K 여기 시장 돋보기 시간에 좀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금 ECB 예치금 금리가 마이너스 0.4인데 독일 10년물이 마이너스 0.7%까지 가고 일본은 마이너스 0.1인데 예치금이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죠. 마이너스 0.25까지 갔으니까 자 그러면 우선 생각을 해보죠. 은행권이 됐건 뭐가 됐건 이 독일 국채나 일본 국채를 갖다 사는 사람들은 국채를 샀으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손해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고 이 국채를 사는 거죠? 아무래도 그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다른 데 그 운용을 할 수는 없고요.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이자를 내가 지급하면서 정부 국채를 산다는 것은 정부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보존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예대 그 마진을 어느 정도 보장시켜주기 위해서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예금 준비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또 양보를 해준다든지 뭐 다양하게 그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큰데요. 마이너스 금리가 됐다는 이야기 자체는 스페인의 그 과거 사례를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오히려 이자를 주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금융시장의 상당히 커다란 그 변화는 아무래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파급은 시차를 두고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유럽권뿐만 아니라 일본권 경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그 침체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세계 경제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쯤 되면은 침체 국면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말에는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 계속 하기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와중에 과거 경험이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 앞으로 미국 장의 어떤 버블 장이 기대된다.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가 조금 애매해지는데요. 내년이 됐던 머지않아서 좌우지간 침체가 예상되는데 그래도 지금 증시에서는 마이너스 0.몇 프로의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저 국채들을 사들고 있으면 가격이 더 비싸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저기를 투자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증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 보이는데도
주식 더 담아야 됩니까? 아니면 더 지금 이미 태우고 있는 사람들은 더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네, 작년 그 12월이었죠. 미국의 5년물과 그 예. 2년물의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서 세계 증시가 크게 변동이 있었고요. 또 올해 3월 달엔 10년물과 3개월물의 그 금리차 역전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리스크 페리지 전략을 쓰는 헤지펀드 그리고 알고리즘 거래를 쓰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를 쏟아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던졌다는 말씀이죠. 예,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폭락이 왔었고요. 또 S&P 500 지수 의 그 주요 업종들을 보면 현재 그림을 보시면은 일반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는 그나마 좀 떨어지는 폭이 좀 덜합니다. 하지만 경기 민감주인 정보 기술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해당이 되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더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투자가들이 볼 때는 배당 성향이 높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고 재무 구조가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 그 조정 국면에 역투자 전략을 쓰는 그런 그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 또 시가총액이 큰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량을 줄여간다는 측면에서는 안전자산 시구 쪽으로 강해지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일본 엔화나 스위스 프랑 그리고 금과 같은 상품들이 오히려 그 경기 후퇴의 국면에 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저 중국 얘기 한번 좀 넘어가 보십니다. 지금 이거 홍콩 시위 이거 어지간하면 저 뭐 홍콩 당국에서 송환법 뭐 좀 뭐 연기하겠다 내지는 뭐 없던 일로 할 것 같이 얘기해서 좀 사그라들만도 한데 이게 계속 그 시위대 모이는 숫자도 줄어들지도 않고. 상당히 그거 한대요. 지금 이 부분, 지금 홍콩 사태, 지금까지 전개, 그리고 앞으로 좀 한 전망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홍콩 사태는 지난 그 3월 30일 날 송환법과 관련해 가지고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네. 6월 6일 날이 기점이었습니다. 이때 홍콩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니 송환법 반대 시위하는 한 남성이 30대 량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쇼핑몰에서 투신하는 사태가 있었고요. 그 뒤 일주일 뒤에 여자 대학생 1학년생이죠.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송환법 반대가 아니라 민주, 자유주의를 외치는 운동으로 바뀌게 됐고요. 이때 6월 16일이었죠. 그 중국 홍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송환법을 일시 중단시키기로 했지만 시위대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주화 시위로 바뀌면서 200만 명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그 지난 일요일 날은 170만 명 정도 모였는데요. 200만 170만 명이라는 것은 홍콩 인구가 745만 명 중에 뭐 24%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홍콩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39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 40%가 길거리로 나왔다는 얘기고요.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18세부터 29세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위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위를 주도하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 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세대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의 반하이 되면서 영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현재는 중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생활 방식이라든지 문화가 다른데도 이를 강요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홍콩에 있는 그 홍콩 대학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를 했더니 내가 중국인이라고 대답하는 그 젊은이들이 3%에 불과했고요. 내가 홍콩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무려 65%나 됐다고 합니다. 이런 그 홍콩인들의 그 좌절감이 노를 외치는 이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번 흐름은 다섯 가지 요구를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한 현재 시위는 계속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700만 가운데 100만, 170만이 모이는데 이게 순전히 자발적인 모임입니까? 네, 그 중국 안에서는 그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그 7월 17일, 17일, 18일 그 사이에 홍콩에서 보면은 삼협회,
삼합회라고 해서 트라이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써네온이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무려 전 세계적으로 5만 5천 명 정도 되는 인력을 갖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14K, 14K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무려 2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조직들이 한 앞에서 정치인들과 함께 흰색 그 티셔츠를 입고 쇠파이프로 때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후부터 시위가 상당히 격화되는 모습이고 홍콩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동조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시위를 테러라고 규정했고요. 예. 중국 정부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강대강으로 좀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중국 정부가 시위대가 요구했던 다섯 가지 조건이죠. 송환법을 완전히 철폐하는 문제, 그도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는 거를 철폐하는 거를 허용해주고 또 시위대에 관련해서 조건 없이 구속자를 석방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경찰이 강경 대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하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보통 선거를 실시해서 홍콩의 입법 원장 같은 경우를 직접 선거를 뽑는다든지 입법회 의원들도 직접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를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은 30년 딱 정확하게 30년 전입니다. 천안문 사태. 그때 80년대 같으면은 80년대 후반인데 80년대 초부터 해서 뭐 우리야 그때 뭐 광주 항쟁 뭐 이런 시기였기도 합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뭐 어쨌거나 조금 한 20대의 뭐 나름대로 지식인이요 뭐 대학생이 하는 애들은 다 뭐 책 해봐라 책 같은 거 하나씩 뭐 끼고 댕기고 막스 뭐 이렇게 뭐 입에 올리고 하던 그 시절이고 민주화 이것이 어떤 전 세계적인 열망이었고 그때 뭐 베를린 장벽도 막 무너지고 진짜 격동의 시기였는데 천안문 때하고 천안문 사태하고 이거 이번 홍콩 사태하고 소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천안문 사태는 89년 6월 4일 날이었죠. 이때 네.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민주화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했던 면에서는 달라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SNS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서 시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그 중국이 해외로부터 통제를 하면서 해외 그 지원과 관련된 그 사항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SNS를 통해서 중국 홍콩 젊은이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요구들이 커지고 있고요. 국제적인 여론도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만약 시위를 강경 진압을 했을 경우에는 뭐 규제라든지 뭐 제재를 중국 정부가 받기 때문에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중국 정부의 지도력이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9월 달이 중국에는 1대1로와 관련된 정상 국제 포럼이 예정이 되고 있고요. 10월 1일 날은 국경절 행사 70주년입니다. 전 세계에 중계되는 상황 속에서 홍콩에서 200만 명이 또 길거리에 나왔을 경우에 중국의 그 얼굴에 먹칠을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현재 자연소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위가 자연소멸되는 것을 위해서 아무래도 힘을 빼는 전략인데요. 뉴욕비라고 송누구의 그 전 애인이었죠.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성룡이라든지 이런 그 중국 그 스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 지지 성명을 보내주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차단하는 정책을 쓴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면서 쓰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무력 경찰들이 현재 움직이는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위를 홍콩 정부가 막지를 못하고 중국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강경 그 진압 소멸 작전을 쓸 예정으로 있는데요. 1200명 정도의 무장 경찰이 현재 중무장을 한 상태에서 선점만 대교를 4.4km를 60km로 달리면 5분 안에 도착을 5분 한답니다. 안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시위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홍콩 일국양제를 실패했다고 자인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대만과 관련된 통일 전략 전술도 허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사람
무력 진압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 중국도 쉽게 쓸 카드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뭐 천안문 사태 때 그 적게는 만 명, 많게는 예. 3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의 아. 그 충격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홍콩 사태가 우리 경제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뭐 어떻게 좀 잡히시나요? 저도 뭐 홍콩을 자주 가보는데요. 네. 홍콩의 현재 세계 그 상품 무역과 관련해서는 세계 4위 정도가 됩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예, 그리고 위치입니까? 뭐 서비스 무역 같은 경우는 세계 한 15위 정도가 되는 규모고요. 네. 또 외환시장 규모로 봤을 경우에도 세계 한 7위 정도 그리고 그 하루 외환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상품 거래와 관련된 온라인 직구 거래를 보면 거의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런던, 뉴욕에 이어서 세계 3위 그 자유무역 그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홍콩을 통해서 중국의 공장이라고 하는 그 광저우 쪽의 예, 그 예. 선전 쪽에 많이 선전 광저우를 포함한 광둥성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그 자유무역 항이 그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수출에도 직격탄을 받게 되고요. 홍콩은 그 금융 허브이기 때문에 1조 달러에 달하는 국제 자금들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단기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채널이 무너졌을 경우에 우리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차이나 쇼크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로 모든 그 물자들이 거래가 됩니다. 북한 안에서조차도 위안화로 결제가 되는데요. 거의 90% 결제 자금이 위안화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소식이 북한에 전달되고 자금이 위태로웠을 경우에 북한 경제가 어느 순간에 칼라 혁명이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조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홍콩 사태를 그냥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그저 남의 일처럼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고 불꽃을 튀길 수 있는 아직까지 휘발성 재료라고 판단되어지네요. 계속해서 우리 투자 여러분께서도 이 홍콩 관련 뉴스는 체크하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지지부진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오늘 마켓리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더위는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건강 챙기시고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